뭐 단식이 됐던, 뭐 스카치가 됐던, 복식이 됐던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소화해 준단 말이죠. 예. 서현민 선수와의 그 한번 네. 조합을 보겠습니다. 팔라존이 초구를 공략합니다. 아 이거 전부 지금 네. 네. 모든 선수들이 초구를 다 놓치고 네. 있습니다. 에드리베스 선수가 오늘 첫 경기에서 두 번 다 성공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어, 그렇죠. 서현민의 옆돌리기. 네. 정확하게 성공. 다음 공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서현민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. 예. 4세트는 이제 스카치 더블 두 선수가 번갈아 치는 형태이기 네. 때문에 이런 게 팀 플레이죠. 그렇죠. 예. 이제 포지션 플레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돼요. 우수정 선수는 이제 서현민 선수가 이제 만들어 놓은 길을 맞추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요. 뒤돌리기 네. 빗나가네요. 키스가 좀 키스 때문에 내공의 각도 맞추는 게 이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. 네. 신경이 좀 쓰이는 상황이었죠. 네, 그렇죠. 노란 공이 뭐 여기서도 좀 힘들었고요. 김세현 뒤돌리기. 자 대회전으로 득점까지 이었습니다. 네. 아주 뭐 적절하게 공략 잘했죠. 지금은 네. 3루 보면은 하단 당점으로 공을 감아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.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는 최혜미. 자, 팔라존에게는 뱅크샷 기회입니다. 아, 성공이에요.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. 점수 3대 1. 가장 뭐 확실한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. 예. 지금은. 이 자리로 오면 예, 득점이죠. 김세현 앞돌리기. 네. 빨간 공에게 막혔습니다. 그러니까 빨간 공의 두께를 지금은 딱 키스가 나는 두께에 걸려버렸는데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먼저 위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공의 두께를 좀 더 얇게 쓰면서 내공 회전을 최대치로 주면서 내공이 먼저 내려오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. 참 묘한 게 가장 편한 느낌의 두께가 딱 다시 만나는 듯해요. 예. 거의 뭐 절반을 쳤을 때 우리가 키스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서현민, 자 빗겨치기인데, 네, 서현민은 예. 실패했습니다. 회전의 양이 좀 많았던 거죠. 가스트로. 아, 멋진 샷이. 네. 지금 공이 뭐 휘어지잖아요. 네. 당점은 위쪽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볼까요? 2에서 3에서 4 쿠션 갈 때도 계속
네, 짧은 쪽으로의 그 커브가 일어나죠. 네. 그렇게 되면 들어가다 안 맞으면 좀 나오다 맞아야 되는데 하필 그 좁은 V자를 네, 그리고 말았네요. 오수정 옆돌리기 키스를 빼내려고 했는데 네. 그 두께에 안 맞았어요. 일찌감치 노란 공이 빨간 공을 건드렸습니다.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의 그 왼쪽으로 노란 공이 가게 하는 게 좀 적절한 두께였습니다. 김세현 선수 뒤돌리기. 아 지금 뭔가 좀 두께가 안 맞은 건지 키미스가 난 건지. 뒤돌리기 포크션을 구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. 아 그렇죠. 포크션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끝에 태우려다 보니까 예, 좀 얇았어요 두께가. 그렇군요. 단쿠션에 먼저 맞았습니다. 자, 양팀 모두 아직 풀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. 서현민 예, 좋은 기회죠. 앞돌리기 아, 설민 선수가 네, 정확했습니다. 지금은 좀 좋은 기회인데 득점에 좀 확실하게 좀 집중을 했어요. 네. 왜냐하면 저 빨간 공이 저렇게 많이 움직여서는 다음 공이 좋게 쓸 확률이 낮아지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일단 뭐 한 점을 네. 만회하는데 집중을 했고 자 오수정 선수가 네, 원뱅크 네. 힘껏 치는 게 중요하죠. 쭉 밀려야 됩니다. 뱅크샷. 자, 이 공이 안 들어가면서 안 맞았어요. 네, 지금 뭔가 왜냐하면 공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만 톡 쳐주면 되는 그렇죠. 상황이었는데 그 쳐주러 가다가 공이 서버렸어요. 계속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죠. 네. 일단 좀 두껍게 맞아서 각은 좀 벗어났고요. 여기서 노란 공이 정확하게 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. 네, 여기서 노란 공이 와서 지금 쳐줘야 되는데 예. 그러려다가 딱 멈춘 거죠. 지금 안 도와줬네요. 네.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쓰리뱅크 길을 지금 잡은 것 같은데요. 네. 아 이쪽으로 있었군요. 쓰리뱅크가 팔라존 기회를 놓칩니다. 두 목적구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뒷부분이 약간 들려 있었기 때문에 회전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. 네. 아주 얇은 두께. 네, 들어가면 다음 공 괜찮아지죠. 네. 자 얇게 뒤돌리기로 성공을 시켰습니다. 서현민 네. 3대 3 이제 동점. 합작품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. 그렇죠. 지금. 주고받으면서 그렇죠. 좀 진행이 됐을 때 분위기를 탈 수 있을 텐데요. 스카치 더블에서 그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예. 스카치 더블이 또 정말 둘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. 예. 하이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그렇죠. 오수정 옆돌리기. 하 여기서 또 부담을 너무 안고 샷을 합니다. 살짝 살짝씩 빠지고 있습니다. 오수정 선수가 지금 좀 부담해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예. 좀 아쉽네요. 김세현
빨간 공 두께를 참잘 쳤네요. 네, 잘 치고 올라왔습니다. 앞돌리기 당회전 득점. 다시 한번 합성합니다. 지금은 잘 풀어줬어요, 김세현 선수. 네. 약간 두껍게 치면서 빨간 공이 흰 공의 왼쪽으로 짧게 탁 지나오게 아주 잘 쳤죠. 네. 다음 공까지 지금 연결이 좋게 됐어요. 팔라존 앞돌리기. 네, 좋은 진행입니다. 5대 3. 이럴 때 왼쪽 회전을 충분히 준다죠. 그래야지 빨간 공이 내려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쓰리 쿠션 쪽으로 먼저 진행하거든요. 예. 네, 길게 장쿠션 끝에 태워야 됩니다. 뒤돌리기를 구사하려면. 자, 뒤돌리기. 회전이 살아 있으면 됩니다. 네, 됐습니다. 퓨온스 연속 3득점 6대 3. 아, 쿠션을 네. 잘 태웠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자리부터 아래 코너까지 맞아도 되는 자리는 좀 여유가 있긴 했어요. 아, 예. 팔라존 뒤돌리기 역회전으로 올라오고 득점. 네. 오송욱 선수가 3세트에 좀 분위기를 살짝 바꿔놓긴 했고 예. 지금 4세트 팔라존 선수와 김세현 선수가 아주 좋은 호흡 보여주네요. 두 선수가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점수를 내줄 때 지금 같이 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? 예. 2이닝에 뱅크샷 하나, 1점짜리 하나 그때도 같이 점수를 냈었고요. 타임아웃입니다. 빨간 공, 아 흰 공의 왼쪽을 지금 쳐야 되는데 오른쪽 회전이 좋으냐 왼쪽 회전이 좋으냐. 근데 이런 공이 은근히 왼쪽 회전이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단장단으로 그냥 길게 앞돌기 형태로 올라오는 거죠. 아 오른쪽 회전 주네요. 아,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왼쪽 겨냥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럴 땐. 7대 3 넉점 차. 노란 공 오른쪽 면을 맞춰서 되돌리기도 있고요. 장점은 지금 왼쪽으로 바로 비껴치기인데 네. 서현민 뛰지 않았습니다. 수비 쪽에 좀 마음이 더 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. 네. 흰 공을 빨간 공의 왼쪽으로 보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죠. 그렇죠. 지금 두께. 아, 예. 그러면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지 않느냐. 아, 그럴 수 있죠. 됩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내 공의 그 공 선의 그 예측, 컨트롤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워져요. 네. 근데 얇은 두께가 더 좋았던 거죠. 이렇게 왼쪽으로 빼놔야 조금 더 이제 통제 가능한 그렇죠. 예, 사실 되는 거죠. 이제 휴온스 헬스케어 세트 포인트. 한 선수만의 득점에서 끝인 이닝이 없었거든요. 지금 예. 다 나올 때 같이 나왔다.
얇게 공략했습니다. 김세현 득점입니다. 이게 뭔가요? 너무 멋집니다. 네.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장식해 줬습니다. 아 정말 야무져요. 예. 9대 3으로 세트 가져가는 키움스 SK 레전드 팔라존 김재현. 네. 완전히 뭐 두 선수의 호흡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네요. 지금은 뒤돌리기 안 나오니까 장에서 바로 장으로 딱 보내면서 네. 아 멋진 길을 김재현 선수가 정확하게 맞춰줬어요. 고난도 득점까지 네. 김재현 선수가 해내면서 자 이제 경기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. 3, 4세트를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가 내리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2 균형이 맞춰졌습니다. 네, 세레모니 잊지 않았어요. 자, 잠시 후에 이제 5세트 남자 단식 팔라존과 쿠드롱이 출전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